가격 좀 보여드릴까요? 네. 보세요. 가격 너무 좋죠. 이게 아울렛의 또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공간치유 윤주희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성남시에 있는 홈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아울렛 매장이에요. 더 그레이라고 하는데요. 전에는 자라홈 제품들을 아울렛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이었는데 같은 이름이지만 지금은 다른 제품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공간치유 에코샵이라는 리사이클 상품들을 파는 샵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겨울에 에코샵 상품들을 여기서 바자회를 열어서 수익금으로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했었는데 언택트로 바자회나 또 에코샵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도 할 겸 여기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광고 아니고 제 친한 언니가 하는 매장이에요.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의논도 할 겸 그리고 또 이 안에 예쁜 제품들이 많아요. 온 김에 안에 제품도 좀 보여드리려고요. 눈으로 많이래도 요새 다 밖에 못 다니시니까 힐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서 담아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 매장 먼저 둘러볼까요? 여기 1층이 인테리어 소품이 특히 많거든요? 한번 둘러보면서 같이 눈으로만이라도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보다도 매장 여기 오너분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남 근처에 있는 유일한 친구 할인 매장이고요. 네, 친구 중에서 이제 미소니 홈, 구스앤 홈, 세살 리빙, 그다음에 저희가 60수, 80수를 제작한 호텔식 침구 화이트 베딩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소니홈은 세계 3대 명품 침구인데요. 그렇죠. 유일하게 저희 매장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50% 이상입니다. 파격적이에요.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0%입니다. 와,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이 화이트 베딩은 네, 제작을 좀 저렴하게 유통 마진을 줄여서 퀸이나 킹 사이즈 경우에 화이트 베딩에 이 베개 커버와 베개 커버 두 개하고 이불 커버 하나에서 10만 원대. 구스앤홈은 청담동에 명품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친구 업체고요. 폴란드 수입 2위 부스 최고 부스는 백화점에서 정상가 8, 90만 원대를 우리는 2, 30만 원대로 팔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정말 말도 안 돼. 정말 행복한 아울렛이다. 특가로 항상 49만 원짜리를 6만 9천 원. 뭐 이런 특가도 항상 할인 행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네, 시즌이 1, 2년 지난 것들이요. 아무 이상 없지만 네, 재고들 저희가 특가로 많이 팔고 있고요. 근데 이거 원단을 만져보면 알아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요. 가볍지만 내장재가 충분히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게 구스의 특징인데 어떤 또 구스의 소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최고 퀄리티 있는 소재를 쓸 때 따뜻하고 가볍거든요. 이게 딱 만져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라홈 아울렛을 2년 전부터 했어가지고요. 거의 팔고 다 소진이 됐지만 자라홈에서 팔던 여러 가지 소품들 쿠션이랑 아직 남아 같은 있다. 것들을 저렴하게 팔고 있고요. 정혜인 이불로 유명하죠. 세살 리빙 손쉽게 세탁할 수 있는 이런 극세사 이불이나 이런 이불들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세살 리빙이 알러지 케어 되는 거죠? 네, 알러지 케어 특수 이불 팔고 있습니다. 색깔도 일단 저희 매장은 산 속에 있고요. 서울 근교 20, 30분 거리에 있어서 천장이 높고 사람이 별로 없어서 환기를 잘 시키고 있으니까 맞아요. 나와서 마스크 쓰고 오시면 철저하게 한가하시게 쇼핑하실 수 있으세요. 손님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한번 힐링도 하시고, 아, 눈으로 보기만 해도 너무 즐거운 거잖아요. 이런 게 여자들 특히 좋아하잖아요. 네, 1층에 네. 이렇게 플라워도 있고요. 네. 여기 보석도 있고요. 네. 2층에 또 다른 오픈도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소품도 많아요. 아, 싱그럽다. 진짜 싱그러운 식물들. 요즘 집에 있는 시간 많으시니까 실내에다가 이렇게 살아있는 식물들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공기 정화도 그렇지만 이 푸른색, 초록색을 보면은 마음이 싱그러워지잖아요. 너무 예쁜 식물들도. 식물도 중요한 인테리어의 소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집에 밋밋할 때 특히 거실 같은 데다가 코너에 식물 두시면 굉장히 내추럴하면서도 또 인테리어 포인트로 굉장히 좋아요. 꼭 키워보세요. 식물이요, 근데. 가격 좀 보여드릴까요? 네. 보세요, 가격 너무 좋죠. 이게 아울렛의 또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곳이죠. 예쁘다. 이런 제품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돼요. 저는 뭐 2층에는요 여성 의류도 있고 또 이태리 소품들 예쁜 꽃들이 보이죠. 아, 크리스마스 소품들 너무 블링하고 예뻐. 제가 해마다 여기서 크리스마스 소품을 저 촬영용은 없어요? 촬영용은?
4층에 카페예요. 너무 예쁘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주말에 바자회를 해서 네, 함께 뭐 좋은 물건도 나누고 했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못하고 여기가 성남시 안쪽에 청계산 가는 쪽에 있어서 자연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여기 나와서 운전 드시면서 힐링하시는 같은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용하게 아유 많은 분들이 왔던 곳인데 언니가 있다니 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벗고